달콤한 초콜릿 조각에 색색의 케이크까지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각종 디저트가 한데 모인 이곳 아르헨티나를 이끌 차세대 제빵사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제과제빵 대회 현장입니다. 이 대회에서 선발되면 아르헨티나 대표 자격으로 중남미 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서 엄격한 심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 기준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색깔이 맞히는지, 그리고 이쁘게 완성된 건지, 그리고 맛이 있는지 그런 기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계 파티시에인 파올라 장 씨는 심사위원 5인 중 한 명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에 이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El motivo es que necesitamos tener nosotros distintas miradas desde los productos y sabemos que es una profesional reconocida, entonces hace que nosotros podamos tener una evaluación más equitativa, ¿no? 아르헨티나에서 나고 자란 동포 2세 파올라 장 씨가 자신만의 디저트 가게를 열고 운영해온 지도 벌써 6년째입니다. 어릴 때부터 달콤한 디저트를 좋아했지만 파티시에라는 직업을 갖기까지는 꽤 오랜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대학 전공도 경영학이었을 만큼 성인이 되고도 한참이 지난 뒤에야 제과제빵에 입문했는데요. 아르헨티나에서 한국계 동포 대부분은 의류사업에 종사하는 만큼 동포 2세가 의류산업 이외 분야에서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소한 분야인 만큼 부모와 이웃 등 주변에서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지만 파올라 씨는 좋아하는 일에 도전하는 걸 택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옷 가게 하셔서 제가 옷 가게 하면 더 쉬울 것 같았는데 제가 선택한 직업 그게 제가 택하면 더 어려울 것 같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룰이라서 더 어려울 것 같았는데 열심히 해보니까 다 수배가 됐어요. 직업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게 제일 본인한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찬성했어요.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걸 보니까 굉장히 마음도 이제는 좀 많이 편안해졌고 또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만큼 파올라 씨는 한자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필요하면 한국의 유명 제빵업체에서 일했고 이론이 부족하면 프랑스에서 제과 석사 과정을 공부하며 본인만의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건데요.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왜냐면 스타일이 너무 diferente, 너무 달라서 여기 트래디셔널한 페이스트리가 너무 달라서 스타일도 달고 텍스토라 같은 거 그것도 totalmente diferente. 그래서 맨 처음에는 힘들었고 스스로 한국도 아르헨티나도 아닌 제3지대 문화권에 있다고 말하는 파올라 씨. 어느 한 가지 문화에 속하지 않았다는 특징은 만드는 빵에서도 드러납니다. 부드러운 스펀지 케이크와 유럽식 크림이 만나 덜 달고 균형 잡힌 맛이 파올라 장 씨 디저트의 매력.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아르헨티나식 빵과 디저트에 아시아의 풍미가 합쳐진 디저트를 만들어낸 겁니다. Todas las semanas. Porque acá en la Sucre se consiguen productos que no se consiguen en ningún otro lado. El gusto es muy sutil, es dulce pero no empalagoso, tiene una textura súper suave.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신의 힘으로 혼자만의 길을 걸어 주류에 오른 파올라 장 씨. 앞으로도 개성 넘치는 파올라 장만의 디저트를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tendría que hablar de la persona.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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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을 만들고 싶어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800여 명의 태권도인이 모여 지금껏 배운 기량을 마음껏 뽐냅니다. 엘버타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열린 페스티벌. 코로나 이후 3년 만의 자리입니다. Taekwondo has been a wonderful experience for my family and I. It gives us an extremely exciting activity to do together. My children have gained lots of flexibility, strength, and also it helps with their character development. So we all enjoy it together. 태권도 시합이 주로 경쟁, 승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페스티벌은 우리 학생들이 즐겁고 또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태권도 축제를 한번 만들고 싶었었습니다. 이 축제를 연 임승민 사범은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캐나다 국가대표팀을 이끈 태권도 지도자인데요. 엘버타주에서만 5개의 도장을 운영하며 태권도 정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And I also know the dedication that is required in order to excel. And certainly we can see the work that Master Rim has done and his instructors in order to prepare these young people for a great life of discipline and of athleticism. I understand he has thousands of students now that are trained to the highest caliber. And it is great to know that they compete at the world level, some of them. And I'm excited that we can in fact have the quality of instruction and studios here. Master Rim has provided to Central Alberta, the area that I live in. 이번 축제에서 생긴 수익금은 $3,000, 한국 돈으로 약 300만 원입니다. 임승민 사범은 여기에 사비 약 700만 원을 보태 약 1,000만 원을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지역사회 환원에 앞장서온 모습의 연장선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각별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21년 전 한국인 태권도 사범으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건데요. 최초의 우크라이나어 태권도 교본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제가 파견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도 우크라이나에 여러 번 방문해서 제자들하고 인연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다양한 국제대회, 유럽선수권대회, 세계대회 또 우크라이나 코치로 파견 후에, 귀국한 후에도 제가 코치로 도와줬고 I knew him before. I heard about him because he is founder of Ukrainian Taekwondo in our country. Because he is the coach of my children. 임승민 사범과의 특별한 인연은 또 있습니다. 눈에 띄는 노란색 도복의 수련생 셜리 버티스 바트신데요. 25살 때부터 60대를 넘긴 지금까지 쉬지 않고 태권도를 수련해온 메달리스트입니다. 세계 품새 대회에서 딴 메달이 3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Taekwondo from starting at 25 all the way to 63. I still do it every day. So physically it's allowed me to do a lot of other sports and stay loose and stay fit. 셜리 씨는 10년 넘게 자신과 함께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 임사범을 다재다능한 인재라고 칭찬합니다. He's writing now for, you know, he's writing books on Taekwondo. He's coached. He's done. So he's been a really good role model and he's been an exceptional mentor in many many ways. So I thank him all the time for that. And he's become a great friend too. 저는 나중에 제 제자들이 저를 기억할 때 우리 사범님이 이런 부분 좀 부족했지만 정말 좋은 사범님이었다. 그리고 항상 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셨다.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대표 감독으로도 많은 메달을 따내며 최우수 지도자상도 여러 차례 받은 임승민 사범. 국경과 세대를 넘어 태권도 정신을 더 널리 알리고 나누기 위해 오늘도 땀 흘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 호주 온라인에 공개된 한 영상. 가정폭력으로 얼룩진 한인 이주 여성의 결혼생활을 담았습니다. 가상의 인물 아리가 남편을 만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되고 남편과 이별하기까지. 한 여성의 행복과 절망이 뮤직비디오와 현대무용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표현됐는데요. 아무래도 가정폭력을 주제로 하다 보니까 남편하고 좀 심하게 언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체적인 접촉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씬들이 좀 있었는데 아마 그게 정신적으로는 조금 부담은 됐었던 것 같아요. For me as an actor, I wanted to explore and understand the character of a perpetrator, of a man who is in love but loses his way and wants control, wants to to control his lover, his woman, and for me, it's to understand the character of someone, of what it would take for a man to change and become abusive. 이 영상의 기획자는 호주 모넷시 대학 성과 가정폭력 예방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조혜인 씨. 한인 여성 10수명을 직접 만나서 들은 가정폭력 피해 사례를 아리에 투영해 가정폭력 예방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한국어 영상에 영어 자막을 입혔고 온라인 상영에도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열었는데요. 한인 동포의 이야기지만 한인 사회를 넘어 호주 곳곳의 지역 사회 모두가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만나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이제 영상으로 담아서 우리 한인 사회에 좀 알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사회 전반에 있는 각계 계층의 그런 우리 작은 커뮤니티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고민이 돼서 혜인 씨가 가정폭력 예방 프로젝트를 시작한 데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이 컸습니다. 거리 두기와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가족과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가정폭력 역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호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The United Nations came out and labeled violence against women the shadow pandemic and raised alarm globally. Over the likelihood that rates of all forms of domestic family and sexual violence would increase the pandemic. So we saw that in relationships where there had never been violence before, there was violence for the first time. But then also in those relationships where there had been a history of family violence, that violence increased both in the amount but also in the severity. 이처럼 피해 사례는 늘었지만 가정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을 위해 시작한 예방 영상 프로젝트. 혹여나 한인 여성의 가정폭력 이야기가 한인 사회 전체를 잘못 대표하게 될까 때론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다는데요. 한인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며 격려를 전해왔습니다. 젊으신 분이 이런 무거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또 멀리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인 사회에서 너무 잘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더 널리 알려줘야 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격려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가정폭력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었고요. 이 영상을 어떤 매체로든 경로로든 접근을 하시게 되셨을 때 가정폭력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리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혜인 씨는 가정폭력을 벗어나 한인 이주 여성으로
그리고 엄마로 홀로 서는 아리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계속 제작할 예정인데요. 호주를 넘어 전 세계 수많은 아리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아픔은 나누고 치유할 수 있음을 알리는 연대의 힘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국제단이 한국어 그림 일기 대회에 참가할 재외동포 어린이를 모집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겪은 일화나 느낌을 그림 일기 형식으로 응모하는 대회로 만 12세 이하 재외동포 어린이 중 해외 거주 5년 이상이면 참가할 수 있고 5세 미만이면 해외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202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5년 만에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업 성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외교부 소관의 재정사업 34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